자, 다음 한자는 그래. 일컬을 칭입니다. 그래. 무엇이라고 부르다 할때 일컬을 칭. 강의를 들으니까, 자, 요게 손이 있고, 요 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, 그래. 아마도, 그래. 뭐랄까. 이것은 그래. 무게를 재고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저울이라든지 저울질 할 칭. 그래. 요런 뜻도 있고. 그런데 그 이제 무게를 재는 것은 이제, 그래. 말하니까. 그래서 일컬을 칭. 그래. 그래서 요 글자가 원래 이제 일컬을 칭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무기를 재서 뭐 그래 말하고 이런 것은 주로 이제 그래 곡물일 테니까 그래 곡물을 대표하는 벼화자를 붙여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래 이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컬을 칭. 그런데 요 일컬을 칭에는 그래 칭찬하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. 그래서 칭찬 일컬을 칭 길일찬 해서 이제 칭찬하다. 그다음에 또 이제 칭송하다. 그래. 칭송할 송 해서 그래 칭송하다 이런데도 이제 일컬을 칭이 들어간답니다. 자, 그럼 일컬을 칭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? 그래 명칭 그래 이름 붙여서 부를 때 명칭 또는 누구를 무엇이라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를 때 호칭하다 부를 호 일컬을 칭. 그리고 또 이제 그래 본디 이름 말고 이제 친밀하게 부르는 이름 그래 애칭도 있겠습니다. 애칭 그래 사랑의 자 써서 애칭. 그래 누구를 뭐 그래 애칭으로 뭐라 담비라고 불렀다. 그래 가뭄에 이렇게 담비가 내리면은 그래 곡물이 다시 잘 살아나겠습니다. 그와 같이 이제 그래 담비라고 불렀다. 자 그다음 또 이제 요거 이제 일컬을 칭에서는 좀 나쁜 게 있겠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 누가 뭐라 금찰이라고 사칭하여서 그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 뭐 금품을 빼앗았다 이렇게 할때 그래 속일사 그래 일컬을 칭 사칭 그래 아. 사칭, 이거 사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래. 이름이나 직업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서 말한다. 이게 이제 사칭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남의 말만 듣고서 이제 속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. 그래. 책에서 배웠는데, 말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고,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, 생계하고는, 이제 이게 전부 다 다른 영역이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, 그래,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하고, 그것도 이제 생계가 이제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말은 말대로, 뭐랄까, 자기 자신을 닦아 익혀야 되고, 행동은 행동대로 또 자기 자신을 닦아 익혀야 되고, 생계는 또 생계대로 자기 자신을 닦아 익혀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말만 닦아 익히면 안 되고, 그래, 행동도, 생계도, 그래, 다 닦아 익혀야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상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말만 하는 것만 보지 말고,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,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계를 가지고 있느냐, 즉, 다시 말해서, 나쁜 생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면, 이거, 그래, 아, 그 사람은 나쁜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,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, 일컬을 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